그레이시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요. 저와 가불관계에 있는 네, 제 아들입니다, 여러분. 가불관계. 가불관계에서 좀 그런데, 그래서 억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안 계셔가지고, 네, 누리기 때문에 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. 네, 한번 노래 들어볼게요. 저도 오랜만에. 저도 가게 한 이후로는 같이 노래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. 무슨 노래 하시겠어요? 네. 참고로 제 유튜브에도 그레이시가 부른 노래 들어있거든요. 살마 오웬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여러분 나중에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. 생각이 안 나요. 네. 제가 재작년인가 그 개업 1주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또 그레이시 노래 듣겠다고 하셔가지고 기억의 습작 부른대요. 네. 뭐 이 노래 아는지 몰랐는데 그레이시가 네. 아, 태어났을 때 이 노래가 있었나요? 없었을까요? 네. 기억의 습작 아시는 분 계세요? 혹시 이 노래? 들어볼게요. 박수를 청해 들어볼게요. 또 다른 분 참여하실 분 있으시면 노래 끝나고도 말씀해 주세요. 전람회 기억의 숫자. 아멘.
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. 기억의 습작,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네.